자, 오늘 하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39장 7절부터 23절. 창세기 39장 7절부터 23절. 오늘 중요한 말씀은 요셉의 캐릭터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캐릭터. 창세기 39장 7절. 이런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지 않아.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은 아는 채를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얘는 당신이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녀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그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려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안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그러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붙잡고 말하기를, 나와 동침하지 아니,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하여 빠져나왔더라. 그녀가 요셉이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두고 도망쳐 나가는 것을 보고서 자기 집의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으니 말하기를, 보라, 주인이 히브리인을 우리에게 데려와서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내게 들어오기에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는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 지르는 것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두고 도망쳐 나갔느니라. 그녀가 요셉의 주인이 집에 올 때까지 그의 옷을 자기 곁에 놓아두니라. 그녀가 이런 말로 그에게 이야기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왔던 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기에 내가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옷을 내게 남겨두고 도망쳤나이다 하니 그의 주인은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다 하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놓아더라. 그리하여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감옥에다 넣으니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그가 거기 감옥에 갇혔더라.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청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하였더라.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귀중한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하루하루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달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던가 불복종하던가 거기에 따라서 저희의 축복과 저주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저희들을 청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육신과 세상과 사탄에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셉의 캐릭터, 제가 뭐 설교할 때 요셉에 대해서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요셉이라는 주인공은 잘 알죠? 요셉은 가장 많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많이 나타내는데, 우선 캐릭터라는 단어는 사실 여러분들의 그런 퍼스널리티니 레퓨테이션이 이런 거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캐릭터라고 제가 하는 거예요. 캐릭터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신념을 가진 것을 어떤 상황에서도 굴지 않고 하는 그런 것을 캐릭터라고 해요. 즉 여러분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옳기 때문에 완성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환경과 사람들 때문에 그것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캐릭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캐릭터가 있다고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100년 전에 살았던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지금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캐릭터가 틀려졌다고. 세상이 달라지면서 캐릭터도 바뀌었다고. 미국의 과거에 100년 전에 바이블 빌리버들이랑 지금 바이블 빌리버들이랑 캐릭터가 틀려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빌드업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빌드업할 수 없다면 가르칠 필요도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캐릭터를 빌드업하는 그냥 나는 이렇게 내 인간성은 이러니까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내 품성이 이러니까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그 캐릭터가 없는 사람. 여러분 캐릭터가 있는 사람은 자기가 결심한 것을 성취한다 그렇죠? 특히 옳은 일은 성취한다. 옳고 그런 걸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캐릭터가 있는 사람. 지금은 정치인들도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이쪽에서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휩쓸리고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리버럴로 가고 보수파로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이득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이득이 없으면 오바마를 서포트하지 않다가 이득이 있으면 서포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바마 케어 때문에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총선에 선거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망할 것 같으니까 오바마가 주장하는 오바마 케어를 이제 크리티사이즈하는 그런 리버럴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우선 붙어야 되거든. 서포트할 때는 왕창 서포트했다가 지가 싹 빠질라 그러고 그런 것들이 캐릭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구원 받고 안 받고 간에 그 캐릭터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려요. 요셉은 그 당시에 구약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구원 받고 거듭나고 성령님께서 내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본문을 보셔야 돼요. 요셉이 어떤 캐릭터를 가졌는데 다른 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에 우선 이것에 대해서 그 죄악에 대해서 요셉이 어떤 그런 신념을 가진 그 신념을 가진 것만을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성취하는 게 여러분이 그것을 배워야 돼.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은 캐릭터가 있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것을 보면 불의를 보면 못 참아요. 그쵸? 그건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구원 받고 안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불의를 보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갓난아이가 그냥 차에 몇 번 치고 가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캐릭터가 없었어. 캐릭터가 없었어. 여러분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이라고 하죠. 사무라이 정신. 사무라이 정신. 그 사람들이 공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바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활복자살한다. 그 사람들이 구원은 못 받았지만 캐릭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나라를 위해서, 아니 정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러나 지금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요리조리 갈대처럼 흔들린다. 이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사무라이 정신을 가진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목숨을 내걸 수 있냐. 그 신념 때문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겠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가 그냥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홍쾌히 한다. 홍쾌히 기쁜 마음으로 내가 조국을 위해서 기쁘게 내 몸을 드리겠다. 이런 아이디어. 제가 그런 걸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 왜 주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못하냐 이거지. 우리 선배들이 2000년 동안 많이 있었어요. 캐릭터가 있는 사람들은 뭐 주님을 위해서 순교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순교자커녕은 교리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른 건데도 보지도 못하고 자기 와이프 몰래 겉을 표지를 싸가지고 집에서 몰래 있는 목사들이 있다니까. 캐릭터가 없는 거야. 말씀 보좌관께서 나오는 책들을 몰래 커버해가지고 몰래 자기 성도들한테 교인들한테 걸릴까봐 목사가 나한테 직접 얘기했다니까요. 그걸 자랑이라고. 아 저는 목사님 킹제임 성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볼까봐 커버를 딱 싸가지고 집에서 본대. 책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랑이. 캐릭터가 없는 사람.
아니 하나님 말씀, 거룩한 말씀, 병든 사탄의 성경 그거를 무서워가지고 사람들 눈 무서워가지고 무슨 캐릭터가 있어서 바이오빌리버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바이오빌리버가 적게 되는 이유는 이 캐릭터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를 빌드업해야 되는 것 때문에 아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약했습니다. 누가 이러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이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념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최종권위가 이거대로 살으라. 왜 그런 엄청난 축복을 가졌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데 내주하시는데 여러분이 몸이 성전인데 왜 캐릭터가 없느냐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냐 캐릭터는 레퓨테이션하고 틀려 레퓨테이션은 인간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옳게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레퓨테이션을 워리해가지고 사역에 임한다면 여러분은 캐릭터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눈에 내가 어떻게 잘 보여야 되는 그것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특히 여자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렇죠? 여자들 성격이 그래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 내 머리가 어떻게 보일까? 내 코가 어떻게 보일까? 그게 성형수술하는 거예요. 네? 네. 내 옷이 어떻게 보일까? 내 레퓨테이션이 어떻게 보일까? 그게 다 인간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 레퓨테이션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내 레퓨테이션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전하지 못한다. 왜? 목사들이 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고. 아직 못 찾아봤어요. 없다고 우리 바이오빌리오 목사들밖에. 싫어한다고 다. 그러니까 인간의 레퓨테이션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눈을 의식한다면 여러분은 바이오빌리오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건 레퓨테이션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나쁜 짓 해가지고 간증이 나빠가지고 레퓨테이션이 나빠지면 여러분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옳게 하는데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여러분이 그것을 컴프로마이즈, 타협할 때 여러분 캐릭터가 없어지는 거예요. 캐릭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으면 그대로 행해야 돼요. 캐릭터가 없다면 행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는 알아. 많은 사람들 안다고. 여러분이 지식이 들어가요. 성인들로 믿는 교회에 나오면 다 지식이 들어가요. 그렇죠? 거짓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아니면 목사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캐릭터가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말로도 할 수 없고 더 나가서 행동으로 옮길 수 없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 캐릭터를 생각해보죠. 내가 정말 캐릭터가 있는 사람인가요? 우선 본문에서 그 6절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다라 그랬어요.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다라 그랬어요. 요셉은 캐릭터만 있는 게 아니라 외모도 뛰어났어요. 대부분이 외모가 있는 사람들이 캐릭터가 뛰어난 사람이 드물어요. 그렇다고 별로 없어. 그쵸? 하나님은 인간을 공평하게 만들어놔가지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만든 인간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많은 그 퍼펙한 사람들이 많이 나. 외모가 준수한 사람들이 많이 나. 사울 왕도 그랬죠. 압살롬도 그랬죠. 압살롬 머리털까지 에? 머리털이 많았나 보지. 나처럼 좋은 게 아니라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흠잡을 데가 없는 퍼펙한 외모로. 그렇죠. 어떤 짓을 했어요. 지 아버지를 죽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퍼펙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요셉은 용모가 수려하고 잘생겼는데 캐릭터까지 이 성경에 보면 성경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캐릭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어떻게 돼? 바로 이런 위험성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런 일들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하길 나와 동침하자 하나. 그죠?
그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것.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못 올라오는지 아는 대부분이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외모가 뛰어난 사람도 교만하다. 대체로, 그렇죠? 남을 깔본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됐어? 뭐 어쩌고저쩌고. 에이, 지가 잘났다 이거지. 그 다음에 조금 똑똑한 사람들이 아유, 사람들 깔보는 게 많죠. 그렇죠? 그렇다고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무지기수가 무지기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사탄은 그걸 알기 때문에 금방 망가뜨린. 그래서 외모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고 뭐 이래가지고 정말 성경적으로 캐릭터가 퍼펙트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퍼펙트하게 하는 사람 몇 명 돼요? 별로 없더라고. 그쵸? 별로 없어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게 만들고 잘하라고 그랬는데 인간이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의 뛰어난 종이 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의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한 거야. 그게 문제라고. 인간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야. 그 요셉은 욕망을 수려하고 자제했기 때문에 금방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아요. 악한 자들은 항상 공격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나 동침하자 했어요. 그때 요셉이 머뭇머뭇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유혹이 오잖아요. 그러면 죄예요, 죄.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그 사람. 죄면 여러분이 얼른 이 저울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겠어? 에? 거룩으로 치우치겠어? 아니면 쾌락으로 치우치? 어느 쪽으로 치우치겠어? 여러분이 육신이 있는데 죄면 안 된다니까? 죄는 돼서 벌써 여러분은 죄로 가는 방향으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우는 이유가 옳고 그른 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 결단을 해야 돼. 나는 절대로 죄 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 그런 유혹이 들어왔을 때 금방 그 자리에서 잘라버려야 돼. 요셉처럼. 여기서 7절에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며 말하기를 했어요. 이 눈이 죄악으로 가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에요. 여러분들 눈들을 조심 안 하면 그런 사람 죄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특히 요새 이 세상에 엄청난 죄악들이 10년, 20년 사이에 이 컴퓨터가 등장하고 TV가 등장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조심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날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지금은 뭐 남자 여자 다 나가서 일을 하니까 만약에 여자가 남편이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먹여 살리는데 앉아가지고 맨날 TV나 그냥 24시간 잠도 안 자고 TV나 보고 앉아서 그 TV 드라마가 다 어떤 것이 이렇게 보면은 그 쾌락주의로 흐르잖아요. 부귀영화로 흐른다. 뭐 달랐으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죽어라고 일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밥을 먹고 이런 삶이 짜증스러운 거야. 왜 나는 저렇게 달랐어에 나오는 저런 사람들처럼 왜 못 사느냐 이게. 우리 남편은 왜 나한테 왜 포니를 사주냐. 왜 나한테 캐딜락을 못 사가지고 오는 거야. 그런 생각 들겠어 안 들겠어? 그거 보고 앉아있으면 원베드는 아파트에서 그거 끄리끄리끄리 하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어가겠어? 그거 보고 앉아있으면 나는 왜 원베드 아파트에서 맨날 프로모터만 불러야 되고 말이야. 내가 고쳐. 그런 생각 안 들겠냐고. 뭐가 문제예요? 이 눈이 문제니까. 눈 맨날 앉아가지고 그것만 크릭크릭 하고 있대. 밥 줄 생각은 안 하고 남편이 들어와 배고파가지고 밥 달라고 그러고 아직 안 지금 기다려 뭐 이러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거. 물론 우리 성도인데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믿어. 그러나 문제는 그런 거예요. 맨날 이 눈을 조심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TV 보면 못생긴 사람이 주인공이야? 잘생긴 사람이 주인공이야? 에? 맨날 잘생긴 사람만 보고 앉았으니 남편이 들어오면 그거 보면
보이냐고 맨날. 그러니 맨날 불평망하고 말이야. 죄악의 길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데서 눈을 잘못 사용했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이 죽어나고 이러고 들어오는데 말이야. 앉아가지고 불만만 가득 차가지고 왜 너는 그렇게 생겼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은 표현을 안 하지만 생각해봐요. 어디서 나오는가? 이 못된 눈에서 나오는 거. 못된 것을 보고 앉았어. 하루 종일 남편은 그게 알 게 뭐야? 들어와서 자기가 반겨줄 줄 알았더니 완전 찬밥 신세야. 그래 신경질 안 나? 그 소리 꽉 찌르면 거기서부터 이제 싸움이 벌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에 도장 찍자. 그러니까 요새 TV들 다 나오는 게 다 음해하는 거, 그 다음에 다 이혼하는 거, 다 애들 망가지는 거, 뭐 다 이런 것만 나오는데 그거 맨날 앉아가지고 보면 어떻게 됐어 그 사람이? 에라 도장 찍어. 그래 나 찍어. 뭐 수두룩한 사람도 다 도장 찍는데 왜 나라고 안 찍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혼한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여러분 어머니 때 그렇게 쉽사리 이혼했냐고? 아, 내 마음에 안 들어. 지금은 몇 시간 만에 결혼하고 몇 시간 만에 이혼한 사람들 있어요? 얼마 전에 결혼하고 나서 그 남자를 낭떠러지 떠밀어가 죽인 여자도 있고 바로 결혼하자마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재판받고 있죠. 어? 왜 떠밀었냐 이거야. TV에서 본 거랑 좀 신문이 틀리다 이거야. 그래서 떠밀었어. 문제는 이 눈이라. 눈. 눈을 조심해야 된다. 이 여자도 그렇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눈이 뭐를 보고 있느냐. 지금은 세상이 정말 타락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학교들을 지나가면서 학교 끝날 때 이렇게 파할 때 이렇게 차를 지나가면 이렇게 애들 나오는 거 보고 특히 이 LA 이런데 그 아이들 완전히 그냥 뭐 이거는 단정한 모습이란 거 없고 완전히 그냥 거룩이란 거랑 완전 이건 뭐 순 양아치들만 사는 어? 그 재배하는 양아치들만 재배하는 학교야. 완전히 그냥 머리가 지르고 막 그냥 옷들 입고 다녀. 야 저런 애들이 저 교육받으러 가가지고 저 뭘 배우겠냐 이게 저거. 에? 그 아이들이 뭘 하겠어 집에 가서 친구들하고 뭐 하겠냐고. 세상이 그런 상태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조심하고 눈 조심 안 하면 여러분도 거기에 걸린다. 여러분의 그 눈을 보호하지 않으면 여러분도 육신의 정욕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요셉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안에서 내가 하는 일은 아는 채를 아니하고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가 내 손에 맡기셨으니 이 집에 나보다 더 큰 사람 없으며 당신 말고는 나에게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으니 이는 당신이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더라. 잘 봐요. 요셉의 캐릭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에서 단호하게 거절한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기 주인에 대해서 자기에게 베푼 호의를 잊지 않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 뭐가 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이 왜 해피한 생활 못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게 그게 문제예요. 부모님들이 어렵게 키웠는데 그냥 자동으로 자기가 잘 자라는 것 자체를 착각한다. 그쵸? 부모님들이 어렵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먹여 살리기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데 자식들 위해서 다 희생하고 근데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그쵸?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해준 거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게 문제라. 그게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한 거는 더 다 생각도 안 하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정도까지 몇십 년 살게 했으면
당연하게 감사해야 돼. 요셉은 그 이방인이고 자기가 진짜 하나의 백성인데도 그 이방인이 자기한테 어떻게 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악 속에서 건져내려는데 그 감사한 마음이 잊어버리죠. 여러분이 바른 성경을 주고 바른 교회를 주고 바른 가르침을 주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문제가 있는 사람의 멘탈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기 때문에 이 세상이 타락한 거예요. 악해지고. 제일 기본이 제가 생각하기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이 성도 간에 서로 감사해야 돼. 내가 이 성도가 없다면은, 우리가 이 성도들이 없다면은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감사해야 돼. 성도들한테. 여러분 감사해봤어요? 성도들한테? 맨날 뒤에서 비난이나 하려고 그래?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한테 감사하느냐. 내 교회 형제 자매들한테 감사하느냐. 내가 사회 나가서 일할 때 일하는 데서 감사하느냐. 아니면 맨날 불평하고 앉아. 거기서 달라지는 사람 캐릭터가. 캐릭터야 캐릭터. 캐릭터가 모자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든지 잘난 척할 수 있다고. 나는 왜 못 엎드려놓고. 봐라 저 여자. 저 주인 저 와이프. 야 봐라 나한테 혹가닥 갔다. 내가 저 여자 이용해가지고 이 집을 다 먹어버리겠다. 별짓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별 생각 다 할 수 있다고. 그럼 요새는 그러지 않습니까?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난 옳은 일을 해야 된다. 이거. 내 주인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거. 첫째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할 수 없죠. 내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베풀었는데 나한테 모든 걸 맡겨가지고 내가 모든 걸 한다 보지도 않고 그냥 다 맡겨. 신뢰한다. 이거. 신뢰. 에? 여러분 신뢰할 사람 찾을 게 쉬운 줄 알아요? 내가 사역하면서 봤는데 별로 없더라고. 모든 것을 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찾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그것을 본 거예요. 야, 우리 주인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나를 이렇게 신뢰하는구나. 감사한 거야. 고마운 거야. 그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모든 걸 다 내 손에 맡겼대. 모든 걸 다 맡겼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집안에서 제일 크다. 나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근데 당신이 그의 아내인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했다. 그 주인 나한테 이렇게 몇 번 내가 어떻게 주인의 아내를 욕되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죄악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다 줘요. 축복을 다 줘요. 여러분 구원받고 구원시켜주고 거듭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서 다 줍니다. 그리고 보호해주시고 꼭 하지 말라는 짓을 해. 여러분 조상이 그랬다고. 다 먹어도 돼. 과실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그 수만 가지 과실 중에 딱 하나만 먹지 말는데 꼭 그걸 범한다고. 이게 인간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줘. 그러나 그 짓은 하지 말라. 그거는 금해라요. 근데 인간이 그걸 말하려고 그래. 또 그걸 범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그러나 요셉은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다 줬다. 단 하나만 내가 안 하면 된다. 난 못하겠다. 이거지. 이게 캐릭터예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주관이 하나님 말씀에 섰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 바른 말씀 킹제임 성경이다. 하나님 바른 교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말아야지. 누가 김 목사가 마귀라고 뿔이 세 개 달렸다고 해서 믿고 따라가. 그쵸? 흔들린다고. 네. 마귀들은요. 지금 성도들은 믿는 교회 생기는 게 가장 지금 문제예요.
마귀들의 문제라고, 사탄의 문제. 그러려면 공격해야 돼. 여러분이 주관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그것을 지키고 행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런 캐릭터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바른 것은 아는데 내가 이걸 못한다 그러면 이런 캐릭터 없는 사람이야. 여러분, 여자의 마음을 갈대와 같다 그러고 요리 같다 조리 같다 남자들이 그러고 있다, 그쵸? 소위 크리스찬이에요. 소위 바이블리버라 하면서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추진하지 못한다. 여러분은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내가 계속 그랬죠. 여러분, 구원받은 여자들도 성경에는 남성으로 많이 얘기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에? 성령님이 남성이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그 여자처럼 요리 갖다 조리 갖다 그러지 말라 이거야. 그 믿음을 지켜라 이거. 스트롱해라 이거. 그런 남성적인 언어를 쓴다고 하나님께서 여자라고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나는 여자라고 성경 침례교회 믿음 지킬 수 없어요. 내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고. 남자나 여자나 다 성령대로 배워서 성령대로 실현을 해야 돼. 그게 캐릭터가 있는 여자고 그게 캐릭터가 있는 남자.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캐릭터 있는 사람 많다고. 여러분 강제구속령 안 해? 강제구속령. 그 사람이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캐릭터가 있었다고. 부하들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건진 캐릭터가 있냐고. 에? 그 세상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여러 타락으로 결국에는 자기 이득을 위해서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크리스찬들이 그러니까 1900년에 들어오면서 성경 변개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상한 애들을 만들어놔가지고 그냥 교회가 완전히 캐릭터가 없는 그냥 여자, 여성적인 그런 여러분 남성적이에요. 남성적. 스트롱하게 싸우라 그러고 다 남성적인 용어라고. 그래서 이 마귀가 이 교회에다 심어놓은 게 여성화 시키는 거야. 이 마귀가 가져간 게 페미니스트들. 에? 남자애들이 다 여자처럼 하고 다녀. 남자애들이 여자처럼 Hi, how are you? 그 일본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래요. 최고. 일본 남자 여자 중에 제일 미남 미녀는 가냘프고 그냥 상냥하고. 그래가지고 마귀가 그렇게 교회를 딱 가져와가지고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크리스찬은 나이스하고 상냥하고 미소가 그냥 존 오스틴처럼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영적 수준이 상당한 사람들. 아주 훌륭한 목사가 되어버렸어. 마귀한테 속은 거지. 마귀는 전투를 하지 못하게 한다. 영적 전쟁에 나가서 우리가 스트롱하게 싸워야 되는데 그걸 싹 없앴던 거야.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는데 여자들 걸쑥걸쑥 만든 거야.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교회를 여성화시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른 말을 하지 못하게. 아이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다고. 다 속은 거예요. 아, 저 목사님은 너무 무서워. 내가 텍사스 간다니까 나 무서워서 안 한다는 사람이 있다는가. 홍자연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홍자연이 우리 목사님 강대사 했으면 이렇게 강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지만 만나면 너무 우울하시다고 또 그래. 생각해봐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그런 목사들 밑에서 30년, 40년 교회 생활 했다니까. 아, 자매님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리고 이제 남자가 여자가 돼가지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되고 이런 시대니까 이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하지 못하게 만든 마귀의 계략에 빠져가지고 교회조차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 교회의 가장 문제가 세속적인 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 히피족들이 들어온 거예요. 히피족들을 해가지고 그 들어온 게 캘버리 채플이에요. 캘버리 채플이 이게 다른 그런 그룹들도 있지만 가장 악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내가 그냥 얘기하는 척 스미스. 척 스미스가 그냥 교회로 완전히 히피족들을 데려와 완전히 세상에 물들어 대요.
간단한 음악 다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지금 요 하베스트니 뭐 만들어가지고 교회들 그 다 척 스미스 그 똘마니들이라고 어? 그래 그 롤이 이런 애들 어? 완전히 그냥 교회를 완전 딴따라 패로 만들었어. 그게 이제 미국의 몰락이야. 1950년, 60년대부터 몰락으로 간 거야. 척 스미스 얼마 전에 죽었잖아. 에? 그 은사주의랑 사람들 몰라요. 칼버리 채플이 캐리스메릭에서 나온 거, 그 여자에서 아주사 여기서 나오고, 어? LA 아주사 팀의 그 은사주의 본당에서 나온 게 그게, 어? 폴스케어. 그 칼버리 채플이라고. 사람들 모르고 칼버리 채플이 팩티스트예요. 이러더라고. 나 안 돼. 그 마귀의 영들이 다 잡아버린 거예요. 아, 하베스트 교회니 무슨 갤브리 채플이니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이제 그런 사람들로 싹 도배가 된 거예요. 아, 여성화되고 세속화되고 이제 교회에서 발음만 하면 아, 저 사람은 저건, 아, 저 목사는 저건 너무 스트롱해. 너무 강해. 좀 나이스하지 못해. 그따위 소리 나는 거예요. 1800년에 디엘 무디나 이런 사람들 빌리 선데이나 1900년 초에 그런 사람들이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이 사탄이 교회 분위기를 완전히 망가뜨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그렇잖아요. 한국에 복음이 제대로 전달 안 됐지만 그래도 옛날 장로의 감리교회도 저 정도로 썩진 않았다고 캐릭터가 있었다고 그래도 구원은 못 받아. 그쵸? 에. 옳은 걸 하려고 그랬다고. 그쵸?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지금 보기 힘들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한국도 그 미국에서 본 따가지고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세속화되고 그 하영조 목사가 그 딴따라들 모아가지고 어? 연애교회 만든 거 말이야. 에? 딴따라들이 구원받으면 딴따라 간도해야지. 무슨 딴따라를 해.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다 그러니까 아유 그냥 뭐 구원받아도 딴따라 해도 되나보다. 어. 구원받아도 내가 가수 해놔도 되나보다. 무슨 뭐 가수들 요새 이름도 내가 모르겠어. 무슨 시대 에? 그 옷들 입고 나온다 그래놓고 내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아장아장 걸어갈 거라고 에? 그것도 목사가 또 좋다고 받아들일 거라고. 그게 다 딴따라들 만든 거야. 하영조가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목사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지고 큰 교회 만들라고 말이야. 그러니 교회가 썩지 썩는다고. 세상처럼 된다고. 강하게 설교를 해도 어? 그 죄를 육신의 죄를 짓는데 그냥 다 풀어놓고 그냥 나이스한 설교만 골라서 하고 말이야. 죄짓게 하고 말이야. 목사들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캐릭터가 없어진 원인이 교회. 크리스찬들 왜 캐릭터가 없나? 그런 자들 때문에 그런 거야. 세속화시키고 여성화시키고 다 없어진 거야. 하나님 말씀, 바른 말씀, 칼이 들어온데도 어? 부인하지 않는 그런 캐릭터들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여자도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읽어봤어요. 여자들 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 목숨을 그냥 다 버리고 자식들로 해서 목숨을 버리고 이런 캐릭터들이 어디 갔냐고. 지금은 자기 믿음을 못 지킬 뿐만 아니라 자식도 버려. 자식도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자식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다 버리는 거야. 그냥 부모고. 그게 그런지 캐릭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옳고 그런 거를 안 하는 거야. 옳은 걸 해야 된다고요. 네?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한다고요. 요새는 성령으로 우리처럼 거듭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구약에 성령님께서는 항상 내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울한테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성령님이 24시간 7일 같이 계신다고. 근데 왜 캐릭터를 요셉보다도 못하냐고. 모세보다 못하고 에? 다윗보다 못하고 왜 캐릭터가 없냐. 그러니까 반성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은 우리처럼 66권 성경이 있어가지고 맨날 성경 읽으면서 마음을 깨끗게 하고 이런 것도 없었다고. 여러분은 성경도 읽겠다. 왜 캐릭터 빌드업을 못하냐.
이거죠. 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그냥 툭 하면 기밥하고 포기하고 조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금방 포기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되면 또 꺼져가. 하루도 못 가. 하루도.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어떻게 설교 이렇게 들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캐릭터를 바꿔야겠다. 빌드업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죄를 지지 않아야 되겠다. 못한다. 그냥 작심 3일이 아니라 작심 5시간이야. 여기서 집에 가는 집에 가서 조금 낮잠 자고 이제 끝나버려. 그게 뭐야 그게 캐릭터가. 에? 그런 캐릭터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냐고. 여기 9절에 보면 우리가 인지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서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라. 여러분이 나쁜 짓을 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지는 게 아니야. 내가 저 사람을 나쁘게 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줬다. 저 사람을 악하게 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제일 우선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긴 거야. 그게 무지무지한 시리어스한 거죠. 응?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죄를 준 거지. 하나님이 죄 준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안 살고 가르쳐주는 대로 안 살면 하나님이 죄 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 죄를 지은지 모른다. 여러분이 설교를 성경대로 믿는 목사에 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장 축복받은 거예요. 그 저는 여태까지 구원받고 한 번도 그 죄에 대해서 그런 악한 것에 대해서 프리칭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싫어한 적 없어요. 그게 은사주의 목사들에도 저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치? 은사주의 목사들 문제는 뭐예요? 교리를 잘못하여 지옥 보내는 그게 문제지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설교할 때는 그게 내 불만 가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내가 불만 가진 이유는 뭔 줄 알아요? 저 사람들이 체험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사람들 완전히 그냥 마귀 들리게 하니까 그게 문제지 그 사람들이 당신 똑바로 살아라 뭐 해라 이런 거는 난 찬성이야. 바이블 왜 축복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강한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듣는 게 그래서 여러분이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를 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바이블 빌리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 설교는 나가는데 자기한테 다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아 목사님이 요거는 요 조자매 요거는 조형제 나중에 설교 들은 게 하나도 없어. 자기 거나 하나도 해당이 안 돼. 해당 뭐? 나로 완벽해. 그러고 나간다. 그런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소망이. 캐릭터가 빌드업 될 수가 없어. 모든 걸 자기 걸로 받아들여야 돼. 하나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나는 왜 그거를 거절해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해보라고 하는데 그걸 거절한다는 건 여러분 저주받는 거예요. 저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거절하는 거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지 김 목사한테 죄 짓는 거 아니야. 김 목사는 하나님 말씀에서 있는 대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 뭐 또 나한테 얘기해. 뭐 이런 어떤 사람은 아예 해당 뭐 그런 사람인가 하는 것마다 꼭 자기한테만 한대.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저는 한 사람한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그게 공감 안 되면 여러분도 똑같은 죄의 품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할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한테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다 해당된다. 어떤 사람의 정도의 차가 있지만 어떤 사람의 안목의 정욕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의 생애 자랑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의 육신의 정욕의 문제가 있고 어떤 사람의 돈의 문제가 있고 무슨 문제가 다 있어. 그러나 강약의 차이지 다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그런 죄에 더 환경과 모든 걸로 인해서 더 쉽게 들어갈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아다의 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 설교를 들었을 때 아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다 주는 거. 그러면 그걸 반감을 갖지 말고 그래 내가 이런 나쁜 점들이 있으니까 고치자 이래야지.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람이지 캐릭터가 있는 사람이지 캐릭터가 빌드업 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요셉은 그걸 생각한 거예요. 아, 여러분들 나한테 죄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왜 대부분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목사에게 불만을 갖고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김 목사 설교하고 어휴 너무 좋습니다.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저렇게 못 살아. 그런 사람이 나간 거 봤어요? 나 여러분 중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 봐 보세요. 나중에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대부분 나간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교회 불행이에요. 누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쵸? 다 그런 사람이 나가는 거야. 설교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에 10절에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여도 요셉이 그에게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녀와 동침하거나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잘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죄악을 하고 단칼에 잘라버려. 나 이거 하나님을 하나님께 죄 짓 수 없다. 나 이런 거 할 수 없다. 내가 성경대로 배운 대로 이것은 타당치 않다 하고 첫 번에 단칼로 쳐낼 수 있어. 근데 끈질기게 유혹하잖아요. 요게 또 넘어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한 번 아니야 싫어. 두 번 싫어. 세 번 싫어. 그다음에 그래. 그런 게 사람이 아니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했으면 그 다음에 그게 그 사람이 열 번을 공격하든 백 번을 공격하든 만 번을 공격하든 그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그걸 지켜야지. 신념을 지켜야죠. 왜 지속적으로 그거 한다고 자꾸 그 방패를 자꾸 낮춰. 그걸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욕을 받았는데 내가 완전히 쳐버렸어. 근데 한 10년 뒤에 만나면 완전히 꼴싸기 말이 아니야. 그거 왜 그래요? 아 글쎄 계속 공격해오는데 나 못 당하겠더라고. 그래서 죄 졌지 뭐. 그렇게 핑계대는 거야. 내가 한 번이면 내가 그랬는데 두 번, 세 번, 네 번 끈질겨. 그래서 내가 그냥 기부합했어. 캐릭터가 없는 사람. 캐릭터가 없는 사람. 날마다 요셉에게 말해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너! 경청하지 않았어. 그것뿐만 아니야.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아.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아. 여러분 죄와 함께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 왔을 때 어떤 사람이 저는 술집에서 술집 여자들을 구경합니다. 미친 여자들도 많다. 술집에서 술집 여자들을 구경해? 술집에 가서 술 먹는 사람들하고 예수 얘기해.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그걸 듣고 샥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나가라고. 그런 사람 필요 맨 처음에 왔는데 우리 뭐 아무것도 없었지 그때. 모텔에서 보는데 우리 방금 오신 생각날 거야. 모텔에 왔어. 한 번인가 두 번 나오고다가 내가 나오지 말라 했어. 자기가 뭐 이렇게 아주 건물도 뭐 이렇게 준비하고 어쩌고저쩌고. 세상에 죄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러분은 죄 멀리 하는 것뿐만 appearance라 돼요. 죄의 어떤 모습을 피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그걸 말하는 게, 죄 짓는 것을 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 여러분이 간증이, 저 사람 수상하다. 그러면, 그것도 피하라, 이거. 제가 쉽게 얘기하죠. 김 목사가 술집에서 나왔다. 들어가가지고 누구 만나러 갔는데, 아니면 술집 앞에서, 찬물로 컵에 마시고 서 있더라. 이런 걸 피하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했지 나와서 김 목사 술집 앞에서 술 먹는다 그러지 술집 앞에서 찬물 냉수 마시고 앉아있다니 무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죄를 시리어스하게 피하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냄새를, 어? 어떤 모습을, 어떤 그런 조금이라도 그 죄악에 연루된 것,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나는 안 집니다! 그럼 그 죄를 바로 옆에다가 앉혀놔요? 어떻게 살아요? 나는 절대로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죄 안 짓는 것뿐만 어떠한 그런 형태나 모양, 모습 어떤 것도 같이 하지만 성별하네. 성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여러분은 알거든. 얘가 쟤하고 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사촌이 되고 커진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쟤야. 쟤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싫다. 그러지 말래.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혹은 끈질기기 때문에 그런 죄에서는 멀찌감치 있는 게 좋다. 가까이 있지 말고 가자. 베드로가 주님 부인할 때 어디 있었어요? 불에서 따다닥하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있으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좀 멀어져야지. 그 사탄의 불을 쬐니까 그냥 그 입에서 저주가 나오는 거야. 자기 그 생명을, 자기를 위해 생명을 주신, 어? 그 주님을, 자기 메스터를 부인하는 거야. 왜? 너무 가까이 있는 거야, 세상과. 여러분 지금 모습이 어때요? 세상과 너무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베스트 후렌이 누구예요? 여러분 베스트 후렌이 이 성현도를 믿는 무리에서 안 나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베스트 후렌은 바이오 빌리버들이에요. 세상 사람이 베스트 후렌이다. 그 사람은 벌써 간 건너 가는 거예요. 성별을 못하는 거예요. 성별을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원수처럼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우리가 구령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하고 그래야 돼. 간증세를 위해서. 그쵸? 그러나 베스트 후렌은 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바이블리버가 아닌데 어떤 영적인 그런 공통성이 있다고 베스트가 돼? 다 그 사람들이 제 얘기하고 그 입에서 나오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마귀적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별에 대해서 모르고 거룩에 대해서 뭐가 거룩하고 뭐가 거룩하지 않고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냥 다 그냥 척스미츠처럼 하영조처럼 그냥 오냐 다 크리스찬이지 뭐 교회 나오고 그냥 와가지고 주님의 영광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크리스찬이야. 일요일날 나가서 주의 영광을 이러다가 나가가지고 딴따라 나가가지고 나이트클럽 가가지고 막 하고 그 아무 상관없는 거야 목사들한테. 뭐 그럴 수 있지 뭐 노래 잘하면 뭐 그거 왜 못해. 마귀 노래 부르면서 자기네들이 크리스찬이라 저한테 안 통하죠. 거짓 목사한테 통할 거라. 아마 거짓 목사는 유행가 할 걸 노래방 가가지고 우리 친구가 성업공사라고 재현이 아버지도 거기서 일하시고 그래서 은퇴하셨지만 그 아주 유명한 그 서울대생들만 들어가고 그 아주 유명한 엘리트 거기 정부의 그런 건물들 관리해가지고 이렇게 넘기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잘 이렇게 보여야 돼. 좋은 건물 싸게 사려고 그런 걸로 관리하는데 나중에 재현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알더라고 제 친구.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들이 와가지고 술집에 데려와가지고 자기 걔는 이제 구원받기 전이니까 나중에 이제 와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술 사주면서 건물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걔가 구원받게 되겠어요? 첫 번 만나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들으라는 듯이 목사들이 그 짓들 하고 앉아있으니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성별과 거룩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캐릭터를 갖고 여러분이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여인이 거짓말 온갖 다 해가지고 변명하고 이런 짓을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당하게 돼 있어요. 바이블리버들은 당해요. 저도 지금 많이 당하죠. 인터넷에 올라가. 네? 우리가 많이 당하게 돼 있어. 그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캐릭터가 있는 사람은
해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감옥에 가죠. 감방에 가는 거야 여기 요셉이. 근데 21절에 뭐라 그런지 아니?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에게 자비를 보이시어 간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 간수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으므로 그들이 거기서 행한 모든 일을 그가 맡아 처리했다. 간수는 그의 손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돌아보지 않았으니 이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그가 행한 것을 주께서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보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디 가든가 감옥에 있더라도 형통하는 거예요. 알아요?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을 다 올 수 있어요. 바이블 읽으라고 고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원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디가 있을 수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와중에서 여러분에게 보여준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캐릭터가 요셉처럼 돼보세요. 하나님이 그 손길을 보여주지 않나. 주변 사람들이 모르나. 보라고. 저 사람은 저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저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은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려운 길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영원 보고 함께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구나.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캐릭터를 빌드업해야 돼요. 요셉처럼 우리는 요셉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바른 성경 66권이 다 있어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고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요셉은 영 거듭난 게 아니에요. 영은 오순절날부터 거듭나는 게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영이 거듭나지 않았다. 구약 사람들은 죽어서 바로 혼이 하늘나라 가지 못했다고. 구속사역 때까지 땅에 있는 낙원에 있었어요. 아브라함 품속. 근데 여러분 영이 거듭났다. 옛날에 그 썩은 영이 아니에요. 그 멍멍청한 영이 아니라고. 촛불이 다 어둠에 그 흔들리고 껌껌한 촛불이 아니라고. 여러분 거듭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촛불이 환하게 딱 빛이 있다고 여러분. 거듭난 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요셉보다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을 신해야 돼. 내가 요셉보다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보다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경을 공부한 거 성경을 우리가 훈계로 봐가지고 교훈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그것을 하셔야 돼요. 장에 나와서 피아노 치시고 내 캐릭터가 어떤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정말 요셉과 같은 캐릭터를 가진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야. 아니면 나는 결심은 잘하는데 캐릭터가 없어서 꼭 페일하는 거야.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